소아내전증 치료 정신 똑바로 4편입니다. 오늘은 항경련제가 필요 없는 소아내전증하고 항경련제가 필요한 소아내전증 구별하기 시간입니다. 이 소아내전증은 성인내전증과 달리 항경련제 사용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아는 성장기 아동들로 몸뿐만 아니라 뇌도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뇌의 부피와 용량도 커지면서 다양한 시냅스가 연결망이 증가하죠. 그러면서 뇌는 성숙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뇌전증약은 필연적으로 인지저하의 부작용을 만들고 이는 뇌조직의 성장을 방해하는 비가역적인 뇌성장 지연으로 귀착되게 됩니다. 또한 소아들은 학습활동이 가장 중요한 사회활동이 되는 시기이죠. 이때 이루어지는 학습 능력에 맞게 성인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아기에 학습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주는 것이 의사들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런데 뇌전증 약은 기억력 감퇴나 학습 능력 저하를 동반하게 됩니다. 이는 약 복용 측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장기 복용한 경우에는 그렇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대한 학습 시기에 자신이 타고난 학습 능력을 저해시키는 것은 아동의 미래를 치명적 손실을 가하는 굉장히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소아기 뇌전증 치료에서는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항경련제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서만 뇌전증약을 복용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항경련제를 먹여야 될 불가피한 경우 이야기해볼게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뇌손상의 위험이 동반되는 중첩증 양상인 경련입니다. 경련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은 매우 심리적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게 돼요. 이 뇌전증으로 뇌가 손상될 것 같다는 공포감이 듭니다. 뇌가 손상될 것에 대해서 공포감이 제일 커요. 그런데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소아 뇌전증의 거의 대부분은 뇌손상이 경련을 아무리 끔찍한 모양으로 해도 뇌손상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의학적으로 뇌손상 위험이 있다고 분류되는 뇌전증은 30분 이상 대발작이 지속되는 경련입니다. 이를 간질 중첩증이라고 부르는데요. 30분 이상 호흡이 중지되면 뇌의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조직이 손상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놓은 건 가능성이에요. 즉 30분 이상 대발작이라면 뇌손상이 된다라는 확정법이 아닙니다. 손상될 위험성이 있다는 가정법인 거예요. 일각의 연구에서는 성인은 모르겠지만 소아내전증은 30분 이상 경련을 지속해도 대발작이 돼도 뇌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논문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즉 30분을 해도 이론적인 위험성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이의 뇌손상을 놓고 도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0분 이상 지속이 되는 중첩증 양상의 경련이 된다면 우리는 항경련제를 복용할 것을 권유해야 됩니다. 간혹 신경과 의사들이 1, 2분 경련을 가볍게 하는 경우에도 항경련제 복용을 이야기할 때 30분 이상 중첩증으로 하는 경련으로 발달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서 항경련제 먹을 걸 강요하게 돼요. 그러나 이는 근거가 매우 박약한 거예요. 협박성 멘트일 뿐이에요. 뇌전증은 일종의 습관성 질환입니다. 즉 하던 양상과 하던 주기를 거의 반복해요. 그러므로 1, 2분 경련을 하던 아이가 갑자기 중첩증이 생길 확률은 거의 로또 복권에 당첨될 수준의 확률일 뿐입니다. 중첩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뇌전증 약을 먹으라는 논리는요, 비 오는 날 벼락 맞을 위험성이 있으니까 우산 쓰지 말고 그냥 비만 뿌다니라는 논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소아내전증은 거의 대부분은 아무리 심해도 5분 이내 경련이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련은 아무리 반복되어도 절대 뇌손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30분 이상 경련하는 경우 항경련제 먹으세요. 그보다 시간 짧으면 복용을 심각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항경련제가 필요한 뇌전증은 부상 위험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경련 양상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동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경련을 예방해야 되고요. 뇌전증약의 부작용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하지만 신체 부위를 손상되는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상 위험이 반복되는 양상에 경련을 한다면 뇌전증 약을 즉시 복용할 것을 저는 권유해요. 세 번째로 부분발작이라 하더라도요, 횟수가 너무 많아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이 강직된다든지 그 이런 경련이 부분발작이 한 달에 한두 번 잠깐 나타난다? 큰 문제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각성시 경련이라 하더라도요, 구태여 먹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루에 부분발작이 갖다 10번, 20번, 30번씩 반복돼서 생활을 영속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불가피하게 생활을 위해서라도 항경제 복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는 소아내전 중에서 매우 드문 사례예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다면 가급적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걸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다음 두 가지 경우는요, 절대로 항경련제 복용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요, 수면 중에 경련하는 경우입니다. 수면 중에 경련하면 침대에서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완전히 방지된 안전한 경련입니다. 그러므로 수면 중 경련이라면 대발적이건 부분발적이건 항경련제 복용시킬 필요가 없어요. 수면 중 경련은 대부분 경증이며 양성 경과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수면 중 경련이 30분 이상 반복되지 않는 한 수면 중 경련이라면 절대 항경련제 복용하지 마세요. 소아 뇌전증은 수면 중 경련이라는 건 기존 직
직후 경련까지 포함합니다. 수면 중 경련도 대체로 얕은 잠 잘 때 생기기 때문에 수면 초기나 기상 직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기상 직후에 나타나는 것도 침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경련이라면 부상 위험이 없으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낮에 하는 경련 중에도 차만 타면 경련한다는 애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건 차에서 졸면서 하는 경련이기 때문에 수면 중 경련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부상 위험도 없고요. 또 사회적으로 낙인 효과를 안전하기 때문에 항경련제 복용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항경련제를 피해야 되는 건요, 이거예요. 두 번째, 각성시 경련이라 하더라도 부분발작인 경우는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낮에 팔다리가 강직 잠깐 되다 엉하다 금방 회복된다든지 이런 부분발작류는 부상 위험도 없고 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전 항경련제 복용할 필요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뇌 손상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상을 방지할 것인가, 부모하고 의사가 합당하게 의논하는 게 필요합니다. 2회 이상만 경련했다면 무조건 뇌손상의 위험이 있다거나 중첩증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협박성 정보를 제공해서 항경련제 복용을 강박하는 의료관행은 이제는 사라져야 돼요. 의논을 해서 결정하셔야 된다. 선택권을 주셔야 돼요. 항경련제를 먹으면 이러이러한 손해가 있고 이러이러한 이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자세히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